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막상막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11대 11대 11 동점인 가운데 다음 9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구 심판의 날 19, 11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촌 떨게 만든 모모.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생활화됐지만요. 그 이전엔 봄철만 되면 중국발 황사의 초미세먼지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로 인한 대기질 오염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어? 사막이야? 눈이 저렇게 누래진 거야? 먼지 쌓여서? 아니, 사막에 눈 내린 거 아니에요? 먼지로 뒤덮여 마치 사막 모래 언덕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프랑스의 한 스키장입니다. 에? 2022년 3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재난 영화에서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폭풍. 일종의 황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먼지 폭풍은 주로 5월에서 8월에 발생하고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미국까지도 이동.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50년 만에 최악의 대기질. 2020년에 일명 고질라 먼지 구름이라 불리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하라 사막발 먼지 폭풍 때문에 청정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카리브해 대부분 국가의 대기질이 역대급 위험 수준으로 하락. 먼지 때문에 대기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지역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섬의 한 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매년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브 지역이 대기질을 걱정할 때가 됐구나. 아니 근데 대서양을 가로질렀다는 거잖아요, 그 먼지가. 발 없는 먼지 천리가네요. 와. 카리브해는 대기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걸요. 거기 그렇지. 그 대기질 앱 보면 맨날 빵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지 폭풍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 특히 폐질환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딴 건 떠나서 이제 공기야말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잖아요. 공기가 맑고 한 건. 근데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한 모래폭풍이 발생하는 건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확장. 그래서 더 큰 먼지 폭풍이 발생해 세계 각국을 덮친 것이고요. 이 사막화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매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지 폭풍이 가져올 이변이 잠깐이 아니라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뿐 아니라 지구의 숨도 멈추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종식되면 와 마스크 벗겠다 이랬는데 또 황사 오면 또 써야 돼? 정말 끔찍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공기통을 매달고 다녀야 될 필요 있어요. 그 진짜 산소 사 마시겠다. 이거. 지구 심판의 날 19, 12 공개합니다. 칠레 사막을 뒤덮은 모모산. 이번 특종은 왜? 전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옷! 아,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야,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두 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아,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지구 심판의 날 19, 9일을 공개합니다. 바다 거북의 모모 실종 현상. 2022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 제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의 알이 모두 암컷으로만 부화하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컷으로만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다 거북의 알이 암컷으로만 부화한 이유,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왜요? 수정이 될 때 새끼의 성별이 정해지는 포유류와는 달리 바다 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시점의 온도에 따라서 새끼의 성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을 누비다가 모래밭에 알을 낳는 바다 거북은 알을 품은 모래 온도에 따라 새끼 성별이 결정되는 겁니다. 모래 온도가 27.7도 이하에서 부화하면 수컷, 31.5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암컷. 바다 거북의 알은 모래의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으로 부화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플로리다주 남단의 키스 제도는 적도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플로리다의 여름 기온이 지난 4년간 역대로 가장 높아진 상황. 따라서 모래의 온도까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바다 거북이알이 암컷으로만 부화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거북이 대를 잇는 데 필요한 암수 성비가 무너졌어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거북이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바다 거북이 암수 성비가 무너져 불과 몇 년 뒤 바다 거북이 정말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다다를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라면 지구는 더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동물한테는 영향 없어요. 그러게. 자, 슬픈 얘기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면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부하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결정되는 악어, 도마뱀 등의 파충류와 어류들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주된 식량이 되는 돼지, 소 등의 생태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구의 심판의 날 19, 8일 공개합니다. 소년을 모방한 로봇. 자,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방한다는 AI. 바둑, 그림, 계산, 문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해 인간과 비교, 또 때론 대결까지 펼침으로써 AI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곤 하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AI의 능력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올 일이죠. 자, 2022년 7월 러시아에서도 인간 대 AI의 체스 경기가 열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스 로봇의 상대는 체스 신동으로 불리는 7살 소년 크리스토퍼였는데요. 체스 로봇과 체스 신동의 막상막하의 대결. 로봇은 말을 하나 옮겼고요. 이어 크리스토퍼 또한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살려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뭐야? 자, 아예 손을 좀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 어머머. 저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뭐야? 왜 손을 잡았어요? 왜 안 놔줘? 지금 어른들이 다급하게 좀 아이의 손을 빼냈죠? 왜 그런 거예요? 야, 여자 놓지 마라, 마라, 마라! 이런 건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로봇은 그 즉시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가락을 낚아채고 꼭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매너는 완전. 순식간에 울려 퍼진 비명에 깜짝 놀란 사람들. 크리스토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손가락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힘이 셌던 탓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어요. 아니, 뭐 저는 똥매너가 다 있어. 공격한 거예요. 아, 공격을 한 거네, 그죠? 상대방을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왜요? 자, 모스크바 체스 연맹의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요. 소년이 체스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원래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뭔 소리야, 사람 다쳤는데. 라고 주장. 로봇과 인간이 체스 대결을 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보호 시스템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야, 이거 무섭다. AI가 사람을 공격한 게 요점입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그러니까 AI랑 체스 두겠어? 공격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았다. 근데 알아서 공격을 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얘가 말을 정상적인데 저걸 저렇게 나가챘다는 거예요, 손을. 야, 미쳤나 봐. 뭐야? 최근 로봇들의 활용 영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알 수 없는 로봇 오작동과 사고가 다수 발생.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 진보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렇게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이 때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할 겁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사막이 뭐뭐가 됐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와,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일교차.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다섯 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두 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